네, 안녕하세요. GK 열혈 강호입니다. 오늘은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어떻게 수비벽을 세우고 조율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골키퍼분들은 사실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벽을 세워야 하는 그 이유는 알고 있지만 도대체 몇 명을 어디에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몰라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프리킥 상황별 대처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죠. 자,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수비벽의 숫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프리킥의 위치와 골대까지의 거리를 파악해 거리가 가까울수록 수비벽의 숫자를 많이 배치하고 반대로 멀수록 적은 인원을 배치합니다. 저의 경우 골대에서 20에서 35m 정도 떨어진 거리는 직접 슈팅을 예상하여 4명에서 5명의 수비벽을 세웁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포인트 선수를 제외하고 니어포스트 쪽에서부터 키가 큰 장신 선수들을 배치하여 수비벽을 넘기는 프리킥에 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수비벽의 위치 조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쪽에서 프리킥이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라면 이 상황에서 충분히 직접 슈팅이 가능한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5명을 수비벽으로 세울 거고요. 맨 오른쪽에서는 포인트 선수를 통해 수비벽을 조율해 줍니다. 이 포인트 선수는 골키퍼를 바라보면서 골키퍼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수비벽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골키퍼는 골대를 등대고 서서 공이 빠져들어올 수 없게 수비벽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주어야 합니다. 보통 포인트 선수 옆 두 번째 선수가 공을 완전히 가려 안 보이게끔 좌우로 수비벽의 위치를 이동시킵니다. 이때 바깥으로 한 명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공이 휘어들어올 수 없게 바깥쪽 공간을 차단시키기 위함이지요. 이렇게 수비벽을 정상적으로 세팅했다면 마지막은 골키퍼 자신의 위치 선정입니다. 골키퍼의 위치 선정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골과 바로 연결되는 포지션의 특성상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은 골키퍼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프리킥 상황에서 정 가운데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플레이 상황이라면 맞는 위치 선정이겠지만 프리킥 상황에서 가까운 골대를 수비벽에 맡기고 수비벽이 없는 바깥쪽 골대를 책임지는 게 골키퍼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골키퍼의 위치도 정 가운데가 아닌 밥포스트 쪽으로 한두 발 정도 치우쳐서 무조건 공이 내 시야에 들어오게 위치를 잡아줘야 합니다. 사실 프리킥을 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수비벽을 넘겨서 골대 안으로 뚝 떨어지게 차는 슈팅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수비벽이 있는 니어포스 쪽으로 오는 슈팅을 대비는 해야겠지만 키커가 더 차기 쉽고 수비벽이 없는 팝포스 쪽을 더욱더 신경 써서 막아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프리킥 상황에서 골키퍼는 적당한 숫자의 수비벽을 결정하고 정확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을 볼 수 있게 정 가운데서 한두 걸음 팝포스트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